야, 오늘 뭐 이 콜라비 갔다가 오늘 요리하는 농구 솔바인 농구입니다. 오늘은 이 콜라비 갔다가 아 진짜 맛있는 생채 콜라비 생채를 갖다가 하는데 이것을 넣으면 확실히 맛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재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콜라비 두 개, 그다음에 콜라비 두 개, 그다음에 요거 자색 고구마, 그다음에 식초 두 술, 그 다음에 마늘 한 술, 고춧가루 세 술, 그 다음에 여기 깨, 그 다음에 요거 들기름,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맛소금인데 요거는 이제 맛을 보면서 첨가하면 됩니다. 살짝만 넣어도 사실 이거는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콜라비는 아삭아삭 맛있기 때문에 설탕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콜라비를 갖다가 콜라비 속이 이렇게 생겼는데 콜라비는 이게 껍데기 까기가 감자칼 이런 걸로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뒷부분에 약간 이게 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쪽에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이렇게 잘라내도 괜찮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그래서 약간 이거를 너무 얇게 하지 말고 약간 두껍게 잘라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힘이 있게 써서 콜라비 생채가 해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무는 약간 생채를 해놓으면 처음엔 아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삭한 맛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 콜라비는 끝까지 먹을 때까지 아삭함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난번에는 할 때는 약간 두껍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얇게 해서 그렇게 얇게 한번 채를 썰어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너무 이쁘다 이거. 고구마를 넣으면 단맛, 그 다음에 구수한 맛. 수분도 잘 못 먹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 자색 고구마를 넣게 되면, 이 아삭한 맛이, 훨씬 더 오래. 더군다나 이게 단맛이 있는 자색 고구마이기 때문에 더 합니다. 고춧가루 3술. 먼저 고춧가루를 이렇게 살짝 한번 묻혀줍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절이지 않고 그냥 바로 묻히는 게 오히려 더 아삭한 맛이 나옵니다. 꽃소금을 살짝, 일단은 한 3분의 1 스푼 정도만 넣는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식초 약간 새콤달콤. 근데 원래 설탕 같은 것도 좀 넣는데 여기는 굳이 콜라비가 맛있고 고구마도 맛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맛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더라고. 파 넣고 볶음 참깨 그 다음에 이제 들기름이, 이게 우리가 직접 농사 져갖고 한 들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맛있어요. 한, 우리는 두 스푼? 적당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농사 진 거지만, 한 번에 다 먹어? 두 스푼은 좀 과한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자색 고구마거든요. 자색 고구마하고 이게 자 이게 자색 고구마하고 콜라비가 아주 환상 궁합입니다. 환상 궁합. 이렇게 딱 먹으면 진짜 끝.
끝내줍니다. 이게.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콜라비 자색 고구마,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의 환상 맛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고, 이렇게 한번 해볼. 이게 콜라비도 맛있고, 자색 고구마도 맛있기 때문에 특별히 간을 안 해도 맛있거든요. 이게. 자, 한번 맛을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침샘. 밥에다가 싹싹싹 비벼 먹으면 침샘 끝내준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제가 원래 이런 음식은 잘해요. 오, 씹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 진짜. 콜라비는 아삭아삭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마는 꼭 자색 고구마가 없으면 일반 호박 고구마나 꿀감 고구마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고구마 씹히는 맛하고 아삭아삭한 콜라비 씹히는 맛이 완전히 완전 달라. 완전. 다시 제가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자기 맛있으면 코평수 커지는 거 알아? 아이고. 행복해요. 어머니나.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 보이잖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요거 콜라비는 제주도,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콜라비 요거 소담농, 에어룹에 있는 소담농원, 소담농원의 콜라비거든요. 이제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거 혹시 주문하실 분 있으면 내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15kg에 28,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잎사귀도 며칠이 가도 엄청 싱싱하다. 이상 제가 겨울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요리를 가끔 합니다. 네. 조금. 근데 이 요리는 진짜 맛있어요. 콜라비하고 자색 고구마 진짜 환상 궁합입니다. 이거는. 자, 이상 이 요리하는 농부 솔로의 농부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내가 지금 말이 혼나와.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해야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